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뭐 금리 인상이나 시장 위축된 거 심리가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하면 공급 사이드나 개발 쪽을 보면은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는 PF가 위축이 되고 또 그러면 자금 경색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고민이 사실 건설 관련된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뭐 부동산의 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뭐 여러 방법들 뭐 방법이라고 하면은 금융에 대한 지원이 되겠죠. 이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뭐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과 또 앞으로 뭐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점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정책 발표된 것에도 보면은 어쨌든 이게 좀 PF 관련해서도 있죠. 있기는 있는데 지금 건설업계가 총체적 난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만 가구가 넘었다면 이거 정말 좀 위험 수위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재값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비용 증가가 많죠. 지금 급증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경색이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거의 PF 대출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1군 건설사가 이제 8%대 금리로 이제 그 채권 발행하는 것도 사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자금 자체를 마련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중소형 건설사는 어떻겠어요? 거의 좀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도 이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총 180건 정도가 돼서 직전 연도 대비 한 30% 증가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뭐 사업이 중단되거나 뭐 지연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40개 건설사에 233곳 이제 업장을 봤더니 거기서 한 13% 정도가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거의 70% 가까이가 PF 실행이 안 돼서 자금이 돌지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에 보시면 이제 허그가 부동산 PF 보증 한 10억 정도 이제 확대하고 미분양 PF 보증 5조 원 신설해서 조기 시행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 내년에 PF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것만도 34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부족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건설사 도산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딸려 있잖아요. 그러면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에.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금융적 지원을 이제 하는 거 외에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 풀고 뭐 전매 제한 기간 축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런 미분양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빠른 시일 내 생각보다 규제가 빨리 풀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이런 것들도 좀 빨리 풀릴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그 PF 실행이 안 돼서 입는 이런 손실 같은 것들을 좀 최소화하려면 뭐 자금을 재조달을 한다는 뭐 것이라던가 뭐 대출금 회수 그리고 부실 채권 매각이나 시행권 매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그 주변에도 지금 PF를 몇몇 곳에 새로 실행하려고 하는 곳들도 많고 시행부지 매각하려고 하는 곳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존에야 서로들 안에서 뭐 이제 거래들을 하던 그런 관례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 뭐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어떤 주먹구구 형태로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분양을 한다라고 해도 막 받아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전처럼 다시 다주택자를 활용을 해서 어떤 미분양을 좀 해소해보겠다라는 뭐 취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프레임을 씌우고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힘든 시기 때 또 어떤 뭐 그 리스크를 방어해주는 역할도 하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성 또 인센티브를 줬다가 뺐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도가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관련
데서 다시 부활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혜택을 누리면서 임대사업을 할까라는 의문도 갖고 있고, 많은 임대사업자들도 아 이제는 뭐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겠지만 별로 이제 그 등록하지 않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막 권장하면서 2017년도 말에 그래서 다주택자 종부세 뭐 양도세 이런 데서 이제 좀 혜택을 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이런 거 특례 뭐 이런 거 신설을 했다가,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게 정부가 보통 바뀌면은 혜택을 줬다가 뺏는 건 모르겠는데 한 정부 안에서 혜택을 줬다 한 정부 안에서 혜택을 뺏는 건 참 기괴한 그런 뭐 발상 아닙니까? 맞아요. 그랬다 갑자기 집값이 급등하니까,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집값이 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이거를 혜택을 축소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안 되게끔 이제 제도를 뭐 폐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 이제 정책에서 다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혜택을 부활하겠다라는 이게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등록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뭐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뭐 이런 경우에는 규제 지역 상관없이 이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이런 것들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의무 임대 기간을 기존 1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하면 혜택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대한 신뢰도죠. 그래서 이게 언제 뒤바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그 같은 정부 안에서도 바꿀 정도인데 예, 지금 여기서 혜택을 다시 부여한다고 했다가 정권이 만약에 바뀌거나 했을 때는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